오랜만에 또 독서를 한번 또 해볼까? 아, your family is well over. 아, 너무 재밌다, 지금. 아, 이거 너무 웃긴 내용이다. 아, 목말라. 아, 먼데이 뚜루 프라이데이 You make it a habit to arrive promptly.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루비 초콜릿, 소금 초콜릿, 99% 카카오 초콜릿, 마지막으로 번 워 블리스, 세상에서 가장 매운 초콜릿. 아니 도대체 이런 걸 또 왜 먹는 거야? 초콜릿 특집 2탄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 왜, 뭐. 이번 편은 많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음식들 중에 초콜릿만을 모아서 초콜릿 특집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달콤하다.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이 초콜릿들은 어떤 맛이 날까요? 얘네들은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얘네들은... 저는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초콜릿, 루비 초콜릿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색감을 가진 핑크색 초콜릿, 루비 초콜릿입니다. 제가 사실 작은 포장에 있는 초콜릿을 살라 그랬는데 다 품절이 되고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렇게 대량만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긴 거는 뭔가 조금 게사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애들 밥 줄 때 보는 광경을 또 보는 느낌이었는데, 다른 점은 이 봉투를 여는 순간 달짝지근한 향이 확 올라와 줬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콜릿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크 초콜릿,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검정색 초콜릿, 그리고 거기서 카카오 메스라는 추출물을 빼서 만든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우유 첨가물을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섞어서 섞어갖고 만든 밀크 초콜릿,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스위스의 한 회사에서 개발을 한 초콜릿이 바로 이 녀석, 핑크색 카카오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분홍색 초콜릿. 이게 인공 첨가물이나 색소를 쓴 게 아니고 그냥 본연의 색이 분홍색이래요. 바로 루비 초콜릿입니다. 맛이 얼마나 다를지 분홍색 초콜릿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 초콜릿. 살짝 뭐랄까 좀 오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맛은 물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맛을 조금 비유를 해드리자면, 다크 초콜릿의 느낌도 아니고 화이트 초콜릿의 느낌도 아닙니다. 근데 굳이 가까운 쪽을 꼽자면은 화이트 초콜릿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듯한 그런 풍미가 이렇게 흐르는데, 근데 일반 초콜릿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뭐냐? 산미가 돈다. 그냥 일반적인 초콜릿들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이 하나가 딱 껴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되게 밀키한 느낌이 있고 맛있거든요? 근데 입 안에서 이렇게 굴리면은 끝맛에서 살짝 시큼한 맛이 싹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초콜릿을 일반적으로 그냥 드시면서 아 이거 너무 달기만 해, 너무 느끼하기만 해 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은, 얘는 그거를 잡아줄 만한 초콜릿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느끼한 맛으로 시작을 해서 달콤함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입이 너무 달아질 때쯤에 이제 시큼한 향이 이렇게 돌아요. 그 과일에서 나는 시큼한 정도? 그래서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딱 생긴 게 게사료 핑크색 초콜릿이구나. 그래서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뭐가 들었을까? 하고 집어먹으면은
딸기맛 초콜릿이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큼하고 시큼한 맛이 뒷맛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듯한 맛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초콜릿은 단맛을 느끼려고 드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초콜릿보다 그냥 초콜릿이 못 잡아주는 마지막에 그 뒷맛, 그 텁텁함을 상큼함으로 시큼함으로 잡아주는 초콜릿인 것 같습니다. 야, 첫 번째 음식 치고 이 정도면 뭐 양호하지? 생긴 게 개나루라 그렇지? 개가지냐? 뽀송아! 뽀송이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 옆에 건물 개인데. 야! 어쨌든 첫 번째 음식 치고 나쁘지 않은 맛있고 시큼하고 상큼한 초콜릿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초콜릿. 소금 초콜릿입니다. 소금 초콜릿으로 유명한 부샤드 다스칼리데스 벨기에에서 온 초콜릿이고 코스트코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포장부터 나는 소금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정보에서 보면은 어디였냐? 천일염이 0.5% 그리고 정제 소금이 또 들어갔고 일전에 소금 사탕을 먹었을 때 단맛뿐만 아니고 짠맛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분 좋게 감칠맛을 느꼈던 경험이 있거든요. 요것도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지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초콜릿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과연 맛은? 뭐가 씹혀? 가루 같은 게 씹혀요, 먹으면. 와! 맛있다! 처음에 이 초콜릿을 씹는 순간에 느껴지는 거는 그냥 일반 초콜릿인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나서 되게 밀크 초콜릿스러운 그런 맛인데 밀크 초콜릿이라고 떠있네요. 네. 이렇게 밀크 초콜릿이라고. 근데 씹을 때 이 안에 사이에 가루가 있어요. 그게 입에서 씹힙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하얀색 가루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요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녹여가지고 믹스를 해서 초콜릿이랑 같이 만든 게 아니고 안에 그냥 소금이 박혀 있어요. 그래갖고 먹으면은 어석어석 하면서 소금이 씹혀요. 근데 이게 밀크 초콜릿 맛이랑 굉장히 끈적하면서 달콤한 카라멜의 향이랑 요만큼의 소금이 오독오독 씹혀주면서 초콜릿인데도 짠맛이 같이 들어오면서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중독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소금의 함유량이 그래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마지막에는 진짜 짠맛만 입안에서 남을 정도로. 그런데 기분 나쁠 정도로 아우 짜 어이씨 아유 막 이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기분 좋은 은은한 짭짜름이 입안에서 감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혀끝에서 짠맛이 이렇게 조금 느껴질 때 다음 초콜릿을 또 먹게 돼. 그러면 또 달콤해갖고 이게 또 녹으면은 마지막에 소금만 남아갖고 짭짜름함이 감돌아요. 그러면은 또 넣게 돼. 그러면 또 달어. 그러다가 먹으면 또 짜. 그러면 또 멈출 수가 없네 그냥.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만한 단짠단짠의 조화가 정말 명확하다. 근데 마지막에 끝나는 맛은 짠맛이라서 조금 짠데 싶을 때 또 먹게 된다. 굉장히 맛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을 만한 소금 초콜릿 다스칼리데 코스트코 소금 초콜릿이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초콜릿 순도 99% 다크 초콜릿 카카오 초콜릿입니다. 일단은 요거를 열면은 색깔부터 일반 초콜릿이랑은 달라요. 보면 완전히 검정색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일반적인 초콜릿, 아까 먹었던 요거 색깔을 놓고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초콜릿과 옆에서 비교를 했을 때 완전히 다크하죠? 그냥 어둠의 자식인 겁니다, 이거는. 냄새부터 와, 초콜릿 향이 엄청나게 진하게 팍 코를 찔러요. 제가 사실 한 60%대? 70%대에는 먹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 99%랍니다. 과연 얼마나 더 사람을 괴롭...
맛있게 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9%는 처음이다. 와, 제가 20대 초반 때 이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제가 그때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 99% 초콜릿을 누군가 구해와가지고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진 사람한테 이걸 먹는 걸 해갖고 그 애들의 표정이 다 좋지 않았었거든요, 친구들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아, 일단은 굉장히 쓰고 굉장히 떫어요. 뭔가 좀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알약을 입안에다 몇 개 집어넣고선 물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다가 되게 쓴 알약이 안 넘어가서 입안에 하나가 남아갖고 그게 녹았을 때 짠! 하잖아. 그 느낌이 그냥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아, 씨. 와. 그냥 이건 약이에요, 약. 어느 정도냐면은 이 아메리카노가 안 써, 지금. 아메리카노가 달게 느껴져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쓴 초콜릿입니다. 진짜 알약을 씹어먹으면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 날까 싶을 정도로 씁쓸합니다. 일반적으로 초콜릿을 먹으면 녹으면서 이렇게 달콤하게 은은하게 퍼지는데 얘는 씁쓸함과 떫음이 같이 은은하게 퍼져갖고 이거 몇 개 더 집어먹었다 큰일 나겠는데 이거. 근데요 여러분, 이게 건강에는 또 엄청나게 좋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갖고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에도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 하다는데 그냥 이거 안 먹고 그냥 굉장히 몸에 아무튼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들 아시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먹으면은 안 좋을 것 같은 진짜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라는 말이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식품인 것 같습니다. 너무 쓰고 너무 떫고 너무 삼키기가 힘들어요. 뭔가 달콤한 걸 같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설탕이랑 같이 먹고 이러면 또 건강에 또 안 좋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먹고 피부 노화 방지를 하고 다이어트 조금 함유량이 낮은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써. 진짜 이거는 거의 뭐 분필이랑 대결해도 막상막하 하겠는데 이거? 와. 그 어렸을 때 여러분 그림 그리다가 그 크레파스 잘못 깨물어 먹고 색연필 몸이 좋아졌다. 99% 초콜릿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태까지 보신 초콜릿들 보려고 이 영상 키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잖아요. 오늘의 마지막 초콜릿. 세상에서 가장 매움을 자랑하는 바로 그 초콜릿입니다. Bon or Bliss. 제목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불타거나 더 없는 행복을 갖거나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12조각의 초콜릿이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복불복 초콜릿입니다. 이 중에서 7개는 굉장히 맛있는 달짝지근한 사랑스러운 초콜릿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무려 900만 스코빌의 어마무시한 매콤함과 화끈함을 자랑하는 지옥에서 온 듯한 그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900만 스코빌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경험을 해본 유경험자로서의 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다음날 설사 기분이고요. 식도까지 뜨거워지고 따가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먹는 순간 입안에서 지속되고 시작되는 얼큰함과 화끈함이 10분 20분이 지나도록 계속 매웠어요. 핵불닭 볶음면의 스코빌 지수가 거의 만에서 12,000 뭐 그 정도입니다. 그거에 900배! 캡사이신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복불복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5개만 딱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만약에 5개를 먹는데 다 맛있는 게 걸렸어요. 그러면은 기분 좋게 그냥 어차피 매운맛은 다 똑같아요. 표현을
다섯 개만 먹고 그냥 맛있는 거 다 먹으면 거기서 그냥 기분 좋게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콜? 오케이 콜.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콜릿. 제 직감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좀 녹았다가 다시 복구가 된 애들보다 이렇게 멀쩡한 애들이 일반적인 초콜릿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번 월 블리스 과연 화끈함을 선사해줄지 행복을 선사해줄지 첫 번째 초콜릿 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여 먹겠습니다. 깨물어 깨물. 야, 이거 첫 판부터 이건 아닌데. 이거 막 하. 와. 매운 거예요. 아, 난리 납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씻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겠다.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안 되겠다. 아, 이거 우유로도 힘들어요, 이거. 아, 어느 정도냐면요. 못 먹을 정도예요. 제가 예전에 사탄의 발가락 5분 물고 있기 그 했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랑, 잠깐만. 비슷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예, 진짜로 넘기기 힘들고 삼키기 힘든데 사탄의 발가락이랑 조금 다른 점은 사탄의 발가락은 두꺼운 사탕이라서 아무리 빨아먹고 빨아먹어도 사탕이 녹는 속도가 되게 느리잖아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못 견디겠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만 그래도 초콜릿이 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탕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 얘가 끝이 나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씹어 먹으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다섯 개를 먹는다 그랬네. 아... 근데 안 매운 게 있을까요? 다섯 개만 매운 거라 그랬는데 일단은 모양이 멀쩡했던 게 매운 거였으니까 모양이 조금 비교적 뭉그러진 녀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많이 뭉그러졌거든요. 네, 모양이 이렇게 많이 뭉개졌는데 요 녀석은 그냥 달콤한 녀석이지 않을까. 만약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초콜릿. 아 이게 달콤한 게 없어. 이거 달콤한 게 있는 게 맞나? 확실히 녹여 먹을 때보다는 씹어갖고 먹으니까 그나마 조금 먹을만 하진 않은데 고통이 좀 덜한 거 모양이랑 상관이 없었네. 세 번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달콤합니다. 네 번째 하나만 먹는다 그럴 걸. 아, 얘 매운데 나는데? 아, 아. 바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꿀 기회. 알아서 먹을게요. 예. 와, 얼큰하다! 얼큰해, 그냥! 이렇게 세상에 얼큰한 초콜릿이 어딨어. 콧물. 아, 마지막 하나! 자, 네 개를 먹었는데, 두 개가 매운 게, 아,
아니 이제 세 개가 매운 거야? 와 어떻게 네 개를 먹었는데 세 개가 매워. 운이 진짜 없는 사람인 거예요 저. 자 마지막 갑시다. 자 행복하게 끝내자 마지막. 와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다섯 개가 아니고 한 일곱 개가 매운 거 같아. 이거 반대로 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행복과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초콜릿 본 월 블리스였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안 매운 거 한두 개밖에 없어.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 왜, 먹 코가 막혔어.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맛인지 궁금해하실 법한 초콜릿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음식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데 안녕히 계시게.